안녕하세요, 덕비입니다. 오늘은 팬더 1978년 오리지널 베이스를 리뷰하려고 합니다. 이 악기는 애쉬 바디의 로즈우드 지폐이고요. 무게는 애쉬인데 78년도로 치고는 많이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.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요. 이 악기 소리를 딱 들어봤는데 역시 팬더만의 어떤 그 매력이 참 느껴지는 악기고, 넷감이 뒤에가 상당히 단단하게 잘 느껴집니다. 톤노브, 이거 100% 오리지널은 아니고요. 톤노브랑 브릿지 여기 새들 같은 거, 이런 게 좀 약간 변화가 있고요. 나머지는 다 목재는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런 빈티지한 그런 건조한 그런 딱 그 알맹이 있는 소리가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. 패시브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력이나 어떤 그 밀도감 이런 게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. 특히 그런 앰프나 다른 그 시뮬레이션과의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. 물론 이제 팬더는 고질적인 그런 넥에 대한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런 악기 빈티지 그 팬더만의 어떤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래도 팬더만의 그 사운드를 워낙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현재 이제 샵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팬더 빈티지 악기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은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보면 되게 이뻐요. 이 내추럴 바디에도 금전 빛가드 상당히 메이플 느낌이 아니라 로즈우드 느낌도 인상적이고요. 그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면 다른 악기와 어떤 그런 조합도 상당히 좋고, 왜 팬더를 이렇게 많이 찾는지 조금은 저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벽베이스에서 팬더 오리지널 베이스와 또 다양한 중고 악기 베이스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.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유니크한 악기들을 좀 수입할 생각이고요. 빈티지 기타나 베이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예정입니다.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공부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주고 그런 베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